자, 수학 후 하루가 더 지난 팩맨들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브리달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번식한 개구리들, 팩맨 개구리들 수학하는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제 개구리들이 얼마나 예쁜 개구리들이 되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봐주시고, 지금 또 제가 번식한 개구리들은 이번 랩타일쇼 준호준호님 부스에서 또 절찬 분양 중입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한번 바로 영상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팩맨의 수학 천장입니다. 수학철이 다가왔어요. 자, 팩맨들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포스파 비슷하게 패털리스들이 나왔고요. 네, 다 패털리스 계열이 들어갔다 보니까 그 메인 무늬, 가운데 큰 무늬를 빼고는 좀 흐리게 나왔고요. 아마 커가면서 많이들 없어질 거예요. 이런 애들은 거의 포스팟이요. 안에 보니까 포스팟급이 제법 있더라고요. 조명이 없으니까 잘안 보이네. 자, 이런 거. 이런 애들. 거의 포스팟급으로. 완전 포스팟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마 또 수확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포스팟을. 자, 일단 연못인데. 많이들 건져내고 또 많이 팔려갔어요. 분양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할 애들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확을 하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얘들 언제 건지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얘들과 아직 올챙이 입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이러면 뭐 건지셔도 되긴 하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완전한 개구리 입이 됐을 때 건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얘들이 제법 빨라요. 자, 보세요. 우리는 완전한 개구리 입이죠. 네, 이런 얘들을 건져주시면 됩니다. 얘들은 건져지고 나서 직후에는 발색이 좀안 예뻐요. 얘는 예쁘네. 뿌리가 흡수되면서 발색이 점점 올라오거든요. 자, 무늬도 예쁘고 토실토실하고 예쁘죠. 자, 얘도 네, 입이 완전한 개구리 입. 이런 애들을 건져주시면 됩니다. 얘들은 현재 한 마리당 25,000원에 분양이 되고 있고요. 봐봐요. 이렇게 뿌리가 흡수가 안된 애는 이렇게 발색이 좀 어두워요. 옆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얘 꼬리가 흡수되면서 점점 발색이 밝아집니다. 자, 벌들이 여기 다 숨어 있었네. 자, 이렇게 바글바글하죠. 그런데 이렇게 불의 옥장 같은 데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얘도 아직 살짝 올챙이 입이죠. 그린 애는 좀 이따 건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개구리화가 진행이 됐으면은 큰 상관없어요. 눈이 예쁘죠? 거의 포스팟급 개체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첫 수확 때 제가 포스팟급 얘들을 다 따로 빼놔가지고 딴 데로 넘겼어요. 방금 나온 얘 지금 완전 포스팟이다. 보세요. 이렇게 완전 포스팟급 개체, 그쵸? 이렇게 완전히 깔끔한 무늬의 포스팟 개체들 다수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포스팟을 따로 분양가를 추가로 받아서 분양 버리지는 않을 거고요. 랜덤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올챙이도 따라왔네요. 이렇게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좀 늦는 애들. 올챙아, 너는 들어가. 쪼꼬미도 있고, 얘도 색깔이 좀 어둡죠. 꼬리가 흡수되면서 점점 밝아질 겁니다. 얘를 수확하는데도 한참 걸려요. 얘들이 워낙에 도망을 잘 가다 보니까 얘도 발색이 좀 어둡죠? 뿌리가 흡수되면서 발색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일단 한 30마리 정도 건졌고요. 앞으로 한 30마리 정도 더 건질, 오늘 앞으로 30마리 정도 더 건질 예정입니다. 하고 뭐, 이거는 하다가 이렇게 질리면은 벌레들입니다. 제가 뭐 브리딩으로 뭐 개구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벌레들, 진해들이죠. 이렇게 진해들도 번식하고 있고, 뭐 이렇게 남미종 진해도 있고, 이건 제가 번식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거미들도 있고, 거미 유체도 있고, 이렇게 뭐 벌레들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 쉬어가는 코너로 보여준 거고요. 다시 본격적으로. 이게 조명이 없으니까 확실히 찍기가 어렵다. 자,
얘도 꼬리가 들어가면서 발색이 점점 나올 건데 얘도 거의 유사 포스팟급이죠. 이건 페털리스 계열 크림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다 해수로 알빙어를 가지고 있어요. 해서 2차 번식, 뭐 2세대 애들 번식이 될 때 참고하시면은 뭐 알비노 애들 뽑을 수 있겠죠? 뭐 수컷 애들의 짝을 알비노로 붙인다던가 헷 알비노를 붙인다던가 그러면요. 자, 이름 이제 갓 개구리 입이 된 애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꼬리가 꼬리가 생각보다 짧네요. 갓 개구리 입이 된 모양인데 인명은 꼬리는 빨리 붙였나 봅니다. 아 이게 조명을 준비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자꾸 개구리 영상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질려하실까봐 시청자분들이 원래는 수비종 진해, 초록색 진해를 찍으려고 했어요. 초록색 진해가 꽤나 보기 힘들잖아요. 온몸이 초록색인 진해. 그걸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놈이 오늘 보니까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찍으려고 하니까 진해들 너무 많이 나와서 탈이에요. 관리하기 힘든데. 자, 얘도 거의 무늬가 상당히 좋은데 아직 발색이 어둡네요. 육지로 나오고 꼬리 흡수하다 보면은 발색이 밝아집니다. 이야, 얘도 무늬 좋다. 네, 얘도 거의 포스팟급이네요. 이제 발색 밝아지면은 진짜 예쁠 거예요. 얘도 포스팟급인데 살짝 이게 조그만 무늬가 있네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 포스팟들도 있어요. 얘도 거의 포스팟급이네요. 그죠? 살짝 약한 무늬가 있는데 이런 거는 크면서 잘 사라져요. 와, 얘들 귀엽습니다. 뭐 팽맨 이럴 때 다 같이 놔도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얘들은 아직 프로그레스 상태예요. 꼬리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먹이 활동을 할 얘들이고요. 바글바글하죠? 얘들도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따로 둬야 돼요. 관리할 제가 불쌍하죠. 자, 저를 위해서 입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입양 부탁드리면서 몇 마리만 더 던지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양손으로 이제 뜰채도 써가면서 건졌는데 지금 캠코더 카메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왼손으로만 건지고 있어서 속도가 좀 안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얘를 건지는데. 이거 뽑는 게 재미가 있어요. 예쁜 애들도 나오고 얘도 재밌네. 맞아. 히든 보스로 이제 올챙이들도 나오고. 왠지 모르게 내 손에 올챙이가 얘들 보시면 아가미가 있죠. 이게 아가미가 있는 애들은 입이 올챙이 입이에요. 그 애들을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애들도 육지에 올린다고 죽진 않아요. 그런 대로 살아요 얘도. 육지인갑다 하면서. 그래도 안전하게 좀 더 물 속에서 여생을 보내다 나오라고. 얘 눈이 이쁘다. 그쵸? 아까 건지던 완전 포스팟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찾는데 오래 걸리겠어. 얘도 거의 완전 포스팟급이네. 그쵸? 예. 예쁘다. 진짜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애기들인데 내 애기들 하면 저기 있는 풍맨 암컷이 또 뭐라 하겠네. 자, 오이씨. 뭔가 좀. 이런 애들 발색도 연하고 완전 포스팟. 이런 애들도 랜덤적으로 나갑니다. 포스팟으로 보내주세요 이런다고 포스팟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친한 사람이니까 포스팟 보내줘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 랜덤으로 포스팟도 보내드리고 페털리스도 보내드리고 어차피 똥콜 그린은 없어요. 막 옛날에 샵에서 많이 판 거 있잖아요. 브라운하고 그린하고 섞여가지고 막 브라운도 아니고 그린도 아니고 그 외국에서 카모 팽맨이라고 불리는 걔네들 그런 애들은 안 나옵니다. 알비노가 그냥 알비노가 아니라 그린 계열 알비노예요. 그린에다 알비노가 씌워져서 이제 그린이 안 보이는 애였거든요. 그런 애랑 붙었다 보니까 완전 그린이고 거기다 노라인 알비노가 얘들의 모개체이기 때문에 애들의 피를 노라인의 피를 받아서 무늬가 없습니다. 페털리스 계열입니다. 얘도 아가미가 아직 달려있죠. 보시면 보세요. 입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가미가 이렇게 있죠. 이런 애들은 좀 더 물속에서 즐기다가 나오라고. 즐길 것도 없어요. 자, 얘네들
얌전하죠? 자, 이쁜 일을 많이 나옵니다. 아, 이게 왼손으로 하니까 속도가 진짜 안 나온다.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깜깜한 밤이거든요. 밤이다 보니까 이 조명이 없으면 보이질 않네요. 또 내일부터 다시 바빠가지고 이거 영상 찍을 시간이 안 나올 것 같고 낮에는 어이씨 눈이 이뻤는데 도망갔네. 자, 얘도 얘는 좀 평범하네요. 이렇게 색채 어두운 애들은 뭐 여러 번 강조했듯이 꼬리가 들어가면서 색깔이 밝아집니다. 밝지 않은 게 채 나오지 않아요. 제 애들 중에서 무조건 밝은 애들만 나옵니다. 왜냐? 완전 밝은 애들끼리 붙었으니까. 밝은 계열 그린들끼리 붙었어요. 붙을 때. 아니, 암컷은 알비노죠. 근데 밝은 계열 알비노. 그린 계열, 그린의 알비노가 더 쓰여져 있는 거였거든요. 자, 이쁘다, 이뻐. 자, 일단은 이 수학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팩맨 대표 누워 인사할래. 자. 여러분 다들 감사합니다. 9번. 자, 끝낼게요. 마칠게요. 자, 수학 후 하루가 더 지난 팩맨들입니다. 원래 영상을 마치려고 했는데 팩맨들 보니까 안 찍을 수가 없네. 왜냐면은 보세요, 평균적으로 패턴이 다 줄어들었어요. 뭐 어제 볼 때는 간간이 포스팟도 있는 건데 지금 포스팟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포스팟 급이죠. 거의 포스팟, 평균이 거의 포스팟 급이 돼가고 있어요. 애들이 하루만 지났을 뿐인데 패턴이 보세요, 이렇게 다 깨지고 있어요. 패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패널리스가 강하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포스팟이니 뭐 패널리스니 뭐 별 티도 안 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실 수 있죠. 근데 얘들은 뭐 지금도 깔끔하죠? 깔끔한 느낌인데 성체가 되면 이 옆에 무기들이 깨지면서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포스팟 혹은 패턴리스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체 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깔끔한 외형으로 잘합니다. 일단 오늘 이 팩맨들은 이제 랩타일쇼의 준호준호님 부스로 가게 되고 네, 랩타일쇼 준호준호 부스에서 네,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랩타일쇼는 끝났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걸 보고 준호준호님 부스로 가기 힘드실 것 같고 자기가 입양한 게 이 개체들이었다 이런 느낌, 이렇게 아시는 용도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